오케스트라는 무엇일까요? 모양도 크기도 소리도 다른 악기들, 각양각색의 개성을 지닌 악기들이 함께 모여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작은 사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평화롭게만 보이는 이 오케스트라 안에서는 생각보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고 때로는 숨막히는 긴장감이 넘치는 일들,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현악기 주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한 손에는 악기를, 다른 한 손에는 활을 들고 있죠. 이들이 오늘 모인 이유는 새로운 리더를 뽑기 위해서라는데요. 이 리더를 오케스트라 세계에서는 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악장을 뽑기 전에 현악기들이 다 모였는지 출석 체크부터 해볼까요? 먼저 콘트라바스, 첼로, 비올라, 그리고 바이올린. 네, 모두 모였군요. 악장을 뽑는 자리라서 그런지 표정도 그 어느 때보다 비장합니다. 활을 지배하는 자가 현악기를 지배한다. 악장의 자리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민 첫 번째 후보는 바로 리더 자리를 향해 과감히 문을 두드리는 첫 번째 후보, 콘트라바스입니다. 현악기 중에서 몸집은 가장 크고 가장 낮은 소리를 내죠. 커다란 몸집에서 나오는 풍성하고 부드러운 저음은 그 어떤 악기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몸집이 저렇게 크니 조금 둔할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 마음만 먹으면 그 어떤 악기보다 섬세하고 민첩한 소리도 낼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늘 묵묵히 뒷자리를 지키고 있던 콘트라바스, 이 콘트라바스가 이번에야말로 마음을 단단히 먹은 것 같습니다.
언제나 바이올린 차지였던 리더 자리를 향해 용감하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양보할 수 없다는 콘트라바스의 도발.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소리는? 이렇게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는 오직 하나, 제1 바이올린 뿐입니다. 최강 저음 콘트라바스와 최강 고음 바이올린이 맞붙다니. 이 대결 볼만하겠는데요? 콘트라바스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콘트라바스는 길이 2m, 무게는 20kg에 달하는 현악기 중에 가장 크고 묵직한 악기입니다. 다른 현악기와 마찬가지로 4개의 줄로 이루어져 있고 줄은 미, 라, 레, 솔까지 4개의 음으로 조율합니다. 현악기에서 가장 낮은 음역대를 담당하는 콘트라바스는 오케스트라가 내는 화음에 든든한 뿌리가 되는데요. 그래서 문학가 파트리스 쥐스킨트는 자신의 작품 콘트라바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콘트라바스는 훌륭한 건축물을 떠받드는 기초와도 같습니다.